메뉴를 발표했는데 우리 런던 소량과 같은 메뉴입니다. 뭐라고요? 어떻게 메뉴가 같을 수가 있죠? 스파이 사건 때처럼 누군가 빼돌린 거 아닐까요? 직원들끼리 의심하지 말고 대책부터 세워봐야죠. 전 일단 본부장님께 보고하고 환웅전자 담당자 만나보고 올게요. 도용이라뇨?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? 제가 특별팀을 꾸려서 자체 개발한 겁니다. 자체 개발하셨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을 수 있는 겁니까? 각 요리마다 재료를 다루는 방법부터 양념까지 거의 비슷합니다. 메뉴도 메뉴지만 주방장과 매니저는 왜 빼돌린 겁니까? 빼돌리다니요. 우리랑 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그냥 받아들인 것뿐입니다.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까? 이 부장님, 전에 절 스파이로 누명을 씌운 그분이시죠? 아, 이제 알겠네. 그때 그 일에 대한 분풀이로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작정들 하셨구만. 뭐라고요? 말 조심하세요. 불쾌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. 계속해서 도용이라고 주장하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당신이 계획했던 게 이거였어? 내 손으로 아버지 회사를 망치게 할 속셈이었어? 걱정 마. 내가 설마 내 회사를 내 손으로 망하게 놔두겠어? 어떻게 이런 짓을 해?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벌인 거냐고. 한승류와 나홍주를 처리한 다음 즉시 해결할 거야. 걱정할 거 없어. 일로 회사가 잘못되면 내가 당신 용서하지 않을 거야. 언제부터 그렇게 회사에 애착을 가졌어?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었어. 한승류와 나홍주를 내치기 위해서. 내 말이 틀려?